최근 미국은 전기차와 반도체에 이어 손대지 않던 분야까지 확대하면서 한국 대리기에 더욱 가속화가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8월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 서명하면서 전기차와 반도체에도 부족했는지 이제는 바이오 산업까지 자국 생산을 강조하는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최근 블룸버그가 한국을 제외한 미국의 결정이 엄청난 손해를 불러일으킨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조지아주 주지사까지 한국을 버리고 일본의 토요타를 챙기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바이든을 말리고 나섰다고 합니다. 미국의 주요 매체는 한국을 내치고 미국을 키우려다가 되려 중국이 급성장할 수 있고 미국이 큰 오류에 빠져 다양한 동맹과의 관계가 훼손된다 지적할 정도입니다. 체포 동맹이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명분은 분명 중국 대리기로 시작은 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다분히 한국에 대한 공격과 다름없어 보입니다. 일단 미국에 투자를 유치해놓고 그 다음에 뒤통수를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의 경우 막대한 세제 혜택을 받으며 입점했지만 결국 보조금에서 제외되어버리는 모습입니다. 일각에서는 세금 면제에 해당하는 부분을 결국 보조금 제외로 메워버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 미국이 기술 우위와 핵심 특허로 사실상 반강제로 미국에 들여앉혀 놓은 꼴이라며 미국의 눈치 때문에 한국과 대만 등이 합류했지만 앞으로 험난함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은 100조 원가량의 지원금을 퍼부으며 일단 한국과 대만을 불렀습니다만 과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540억 달러의 보조금이 한국에 들어올지는 의문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에 뒤처지게 되며 전 세계 수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과 대만 모두 중국의 제조시설이 있으며 이러한 업체에는 기존 지원금까지 회수한다는 가이드라인이 이번에 새롭게 집행할 법안에 등장하면서 두 국가 모두 세제 혜택을 몰수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명분은 중국인데 속을까 보면 이건 동맹의 산업들을 마구잡이로 노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연설에서는 한국이 왜 미국에 투자하겠는가? 그것은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기 때문이라며 거듭 한국을 언급하였습니다. 한국은 바이든 대통령 방문 당시 커다란 선물을 안겨 그의 정치적인 체면을 살려주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고 한국 기업은 전혀 챙기지 않는 뒤통수 전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콩 언론 SCMP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세계적 반도체 장비 업체 ASML이 미국의 압박 속에서도 중국 내 인력 확대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SML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최첨단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최신형 5G 스마트폰 등에 들어갈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필수적인 장비이기도 합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미국의 압박으로 EUV 노광 장비에 중국 수출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는데 미국은 이런 조치를 구형 심자외선 노광 장비까지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반도체 생산 장비를 웃돈을 주고 사들여 장비를 싹쓸이하고 있는데 정작 미국은 중국 반도체 굴기를 막으려면 이런 것들을 컨트롤해야 하지만 바이든 정부는 동맹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의원에 따르면 미 정부는 미국의 IP 업체 오픈5를 중국에 판매하는 것에 승인했는데 IP는 안보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반도체 기술이 대거 포함된 분야인데 이를 승인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런 미국 정부의 자국 중심 법안에 대해서 미국 주요 매체가 일갈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러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한다고 말했는데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 미국산 제품 사용을 강조하는 바이든 정부의 바이 아메리카 정책의 문제점은 강조하고 있는 일자리 문제가 별로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블룸버그는 이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인플레이션 지표를 무시하고 공약만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공화당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엄청난 인프라 확충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이라면서 이는 결국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야 가능한 사안인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 50만 개의 전기 충전소가 생기며 모든 것이 미국에서 만들어져 일자리가 많아진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가운데 국가 보조금이 대거 지급되기에 그 많은 돈이 어디서 나올 것이냐는 의견입니다. 게다가 외국 기업들을 강제로 미국에 들어오게 하면서 수백억 달러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그 돈이 고스란히 국민들의 세금이 아니냐면서 외국 기업에 세금을 쓰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사를 보면 미국의 중국식 산업정책의 구멍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중국 스타일의 산업정책을 채용하려는 미국의 시도가 세계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칼럼은 IRA는 이론적으로 가능한 빨리 미국 내 공급망을 구축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목표라면서 이는 합리적이지만 현실적인 시간표에 기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궁극적으로 파워팩을 만드는 데에도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데 가공재료의 92%, 새 조립의 71%, 배터리 부품의 65%로 지배적입니다. 중국을 차단할 경우 비용은 킬로와트 시당 약 30에서 35달러, 기타 변동 비용은 약 1,500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를 대체할 한국과 대만을 제외한 이상 미국은 수백억 달러의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 법은 미국에서 공급망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회사에 이익을 주는 대신 전 세계적인 전기차 러시에 뒤쳐져 있는 토요타와 미국 대형 자동차 회사들을 부양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IRA는 부주의하게도 테슬라에 이어 미국 전기차 판매량 2위를 차지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소비자들은 현대와 기아의 전기차를 좋아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IRA는 이들에게 보조금을 주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IRA가 중국 배제라는 목표에 지나치게 매달리면서 현대차 등 선두주자를 배제해 바이든 정부가 애초에 목표로 한 미국 내 전기차 확산과 배터리 공급망 구축에 방해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전기차 분야 선두주자 중 하나인 현대차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지는 미국과 일본 자동차 업체에만 혜택을 주는 부작용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현대차 공장이 예정된 조지아주 현지 매체인 애틀란타 저널은 관련 사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바이든 대통령 서명 이후 미국의 통상부 장관이 워싱턴 DC로 날아가 즉각 구제책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현대차가 2025년 조지아 공장을 오픈하면 8,100명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강조하면서 현대차는 약 7조 원을 투입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바이든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걸림돌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어 조지아주 주지사는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수출 제재를 실행했을 때 한국의 발빠른 대처를 보지 못한 것이냐며 이번 인플레 감축법에 지금이라도 한국 기업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아사히 신문에서는 한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를 두고 어리석은 계책의 극치라며 수출 문제를 과거사 문제로 엮은 것은 실수이며 실제로 한국 기업은 타격조차 없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반도체 산업은 일본 의존도를 계속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출 규제가 시행되자마자 한국은 발빠르게 국산화 및 우회 수입에 들어갔으며 당시 일본 기업 중 한 곳은 인천에 공장을 건설해서 납품하고 미국의 듀포는 수출 제재 이후 바로 한국에 진출했습니다. 3대 수출 규제 품목 중 하나였던 포토레지스트는 국내 동진 세미케미 개발 후 납품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번 기회로 바로 납품을 시작했습니다. 폴리이미드는 SKC와 코오롱이 모두 필름 개발에 성공하며 울트라 신클라스를 개발해서 국산화에도 이미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일본은 한국 반도체 산업 죽이기에 나섰지만 수출 규제를 시행한 19년도 이후 지금까지 한국 기업은 타격을 받은 곳이 없습니다. 이런 한국 기업의 의지와 성공을 알고 있는 조지아주 주지사는 인플레 감축법에서 이대로 한국을 제외시킨다면 한국은 분명 다른 방법을 찾아낼 것이고 우리 미국은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가 현재 인플레 감축법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차는 앞으로도 계속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현대 전기차의 경우 점유율이 테슬라에 이어 2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보조금을 차별하는 이상 무리해서 투자 확대를 할 필요도 없으며 멕시코 등 북미 FTA가 여전히 작동하기 때문에 생산시설 분산을 고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공장을 짓는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멕시코에서 저렴하게 차를 뽑아낸다면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수년간 상쇄하고도 남을 수 있어 현대차는 지금 오히려 다른 방법을 알아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조지아의 고용인원이 대폭 감소되는 것은 물론 미국이 원하는 그림에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미국은 미국 내 일자리 증가를 만족시키기 위해 글로벌 기업을 미국으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별이 이어지고 전 세계 기업은 반기를 들고 미국 투자를 대폭 줄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인센티브도 확정되지 않은 데다가 결국 참여한 기업들만 큰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관계자들은 무리한 미국 정책으로 동맹들은 참여하는 신용만 내고 다른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며 한국 기업 또한 미국 주변국과 유럽 등 투자처 확대를 벌써부터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각종 글로벌 업계에서는 바이든 정부의 정책이 모두를 파멸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 전문가와 미국 유명 매체를 통해 IRA는 전기차 산업에 뒤처진 미국과 일본 자동차 업체만 부양할 뿐 정작 전기차와 반도체에서 중요한 한국과 대만은 빼는 것이라며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